사랑의 방언으로 알려진 김종수 목사님,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양반이 젊었을 때 부모님 속, 어머니 속을 엄청나게 썩혔다고 합니다. 믿으란 예수님은 안 믿고 세상 온 천지 휘돌아다니면서 속만 썩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늙고 병드신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뒤늦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기 평생에 어머니를 속정했는지 깨닫고는 병드신 누워 계신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가슴에 모시패 켰던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한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부흥에 가는 곳곳마다 반복해서 외치며 또 교인들에게도 따라 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몇 번 따라 했어요. 아마 우리 동성교회도 부흥에 한번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평생에 가슴에 못이 박히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아들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지난 잘못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용서해버리신 겁니다. 괜찮아. 몰라서 그런 걸 뭐. 기다리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에도 아들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는 그가 다니던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신세타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아마 버리셨나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10년을 기도했지만 내 아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암브로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어거스틴은 돌아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느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 졸라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내 분의 몫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으니까. 참 후리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한 새 아버지는 재산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미련 없이 집을 떠나 타향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금방 결국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알거지가 된 그가 비로소 풍족한 집,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이 그리워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나. 많은 그러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지. 아들 대접은 바라지도 않고 품싹 품꽃 하나로라도 써주시면 고맙지. 그런 마음으로 이 탕자는 집 나아갈 때와는 달리 어깨 축 처진 완전히 거렁뱅이 꼴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거렁뱅이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맨발로 내리다라 그를 얻어안고 기뻐합니다. 20절입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 먼데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몰라 볼 리가 없었습니다.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무리 외모가 변했어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집 재산 절반을 다 털어먹은 것에 대해서는 벌써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만 거지꼴이 되어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아들의 불쌍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달려들어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살아 돌아온 것만도 너무도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통이고 체면이고 다 가서 치우고 마치 방정 맞은 연인네처럼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이 황송해서 웅얼거립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지만 새로운 아들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복찬 이 아버지에게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향해 불러 소리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기다리신다고 예수님이 지어내신 사실은 실제의 얘기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집을 떠나 인생 광야에서 거지처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그때에도 아직 미숙해서 그래 좀 더 크면 잘할 거야 길이 참아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통곡할 때는 오히려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뭐 하며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청년 시절 때 은혜 받고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산 꼭대기 올라가서 산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밤새도록 아버지 그 소리밖에는 할 필요가 없었고 그 소리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 밤이 제게는 가장 은혜로웠던 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났어요. 아버지 그러면 끝났죠. 뭐 아버지가 아들 속 모를까요? 꼭 뭘 구해야 주실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 중에도 특별히 더러움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자기 방귀 냄새도 못 참아요. 그래서 방귀는 지가 껴놓고 먼저 밖에 나가. 웃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밥상에 먼지가 조금만 묻었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식당에 가서 휴지 꺼내가지고 숟가락 이렇게 닦죠? 닦으세요? 안 닦으세요? 네. 그런데 한 번은 뉴스 보도에 그게 나왔어요. 닦는 그 휴지가 더럽대.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뭔지 아세요? 닦을 휴지 가지고 다녀. 손수건 깨끗이 빨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고요. 참 깨끗한 사람 참 많아요. 더러운 말, 추한 말 듣고는 참을 수 없는 사람. 옆에 온 죄악의 장소에서는 잠시도 더 못 멀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 인간들 중에도요.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요, 좌석에서 앉았는데 남 계속 씹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도 없고 같이 추념될 수도 없고 슬그머니 나 급해서 갈래. 사람도 그렇거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도 역겨워 참을 수 없는 죄악의 냄새를 어떻게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죄악들을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를 법으로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무한히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가? 따집니다. 불의한 세상, 불법이 횡행하는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예 계시지도 않은지도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데에도 이런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걸 보면 분명코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조차 없는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들의 의심은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첫째,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거나. 둘째, 공의롭다면 전능하지 않거나. 셋째, 그런 하나님 아예 없거나. 근데 성경을 취깊게 깊이 공부하다가 보면 아주 분명한 세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들으셨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세 가지 이외에 성경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연기하시고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그놈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시는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아니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비아냥거려요, 감히?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달려드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순절 넷째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제 절반 꺾였습니다. 이제는 영적 난태와 어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며 새로운 인생길 발걸음을 출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랑이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한히 기다려주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부모님 그 사랑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또한 그렇게 기다려줘야 하고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기다려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하십시다. 기다려줍시다. 아멘. 사랑은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가슴 뭉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승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식이 아직 미숙해도, 아직 모자라도 너무 성급하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인내로 참고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승의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참아 기다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함께 성숙해 가도록 힘을 모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성숙은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저절로 커지는 법이 없어요. 뻥튀기처럼 인격이 성숙할 수는 없어요. 빨리빨리 하려는 성급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남편의 아내의 조급한 마음이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요. 강릉 경포대에 텐트를 쳐놓고 딱 시작했는데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 선생님들 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2학년 3학년 형님들 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 하나 딱 해놓고는 한 50명 60명 큰 무쇠솥에다가 콩나물 다 집어넣고 뭐 해놓고는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 간 다 했으니까 너 불만 잘 봐. 너 이거 못 먹으면 너 책임져. 그리고 확,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성실합니까? 성실하게 앉아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안 익은 것 같아서 열어봤어. 그래도 한 열대 번 열어봤더니 그날 저녁에 콩나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비린내 나서 한 입도 못 먹었어. 그래서 아주 그 사건 하나에 전교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저놈은 콩나물도 못 끓인 놈이. 어느 공사장 현장 지나다가 팻말 하나 붙은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곧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와, 멋있어. 그래서 그걸 묵상하다가 사람들 이마에도 다 공사 중 쓰면 딱 좋겠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쓰고 오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집사님, 제 인격이 모자라서 죄송해요. 공사 중입니다. 5년만 참아주시면 집사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진짜 옆에 있는 사람에게 5년만 참아주시면. 워싱턴 DC입니다. DC에 뉴욕 에베니 교회의 시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성경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성경 아니에요.
하도 많이 해서 요즘은 그거를 그냥 할 수가 없다 그러죠. 빨간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 건드리면 또 상하니까. 박스, 그 성경 있는 박스에 손 얹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될 때 선서 취임할 때는 그 빨간 박스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 위에다가 자기 어머니한테서 6살 땐가 받은 성경책 평생 들고 다니는 성경책 뒤에 겹쳐놓고 선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을 선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 시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록해 보니까 그래요. 쭉 펴보다가 보니까 유난히 때가 많이 묻고 다른 장애 한 군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펴보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이 뭐 읽을 수 없을 만큼 다 거의 날근날근하게 집어진 구절이 있더라고 그래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으면 이 구절을 한 구절 붙잡고 한 평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참고 계시는지 그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로서 얼마나 참아야 할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신 기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되게 부렀는지 그걸 참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못되게 부르는지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제 여루 수필가의 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 어머니는 자상하거나 인자한 분이 아니었다. 공들여 싼 도시락, 리본을 들여 예쁘게 따은 머리, 털실로 짠 스웨터 이런 것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자취 생활을 하면서 밑반찬을 싸들고 딸을 방문하는 다른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우리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 이런 의심을 품기까지 했었다. 밤새 산길을 걸어 이곳 오신 어머니의 동침이 붙다리에 목이 맨 그 새벽녘까지는 내가 강원도 깊은 산골의 탄광마을에서 자취를 할 때였다. 시골 자취방이라는 것이 허술하게 짝이 없어 나는 그만 연탄가스에 중독되고 말았다. 보건소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머리는 깨어질 듯하고 물그릇조차 잡을 기운도 없었다. 무섭고 외롭고 난생 처음 어머니가 그리웠다. 늦도록 훌쩍이다 까무룩 잠이 든 새벽 두런거리는 소리와 낯익은 목소리에 문을 밀쳐보니 머리에 보따리를 낸 어머니가 하얀 달빛 아래 서 계셨다.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충청도에서 길을 떠나오셨건만 평창에서 막차를 놓치는 바람에 다음 날 새벽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밤새 산을 넘으셨던 것이다. 애가 타서 여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서리가 하얗게 내린 동치미 보따리를 풀면서 말씀하시는 늙은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 나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지금도 나는 부모를 원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깊은 강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자식이 그 깊이를 모를 뿐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무한히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이 참아 주셨듯이 기다려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남들을 참아 기다리며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날 애비답지 못하고 엄마답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히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숙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